안녕하세요. 한국주택보증공사 시험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네, 제가 일단은 시험 설명을 좀 드려보고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같이 한번 보고, 네, 한번 감을 잡는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허그,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상반기 채용 대비고요. 4월 20일 날 네,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은 적격자 선발이 여러분 4월 5일까지. 네. 그 서류 전형은 어찌 보면 적격자만 적부 그것만 판단한다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서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만 아니면 여러분 다 합격이라는 소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나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NCS 흔히 말하는 NCS와 그다음에 전공 시험이 있죠. 네. 그 전공 필기 시험이 여러분 어찌 보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영역입니다. 어차피 공부해야 될 내용도 많고 조금 깊이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NCS 직무적합평가는요. NCS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 쉬워요. 쉬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거를 요구하냐면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이런 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뭐 예전에 나왔었던 뭐 공무원 시험이었던 뭐 그런 것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굉장히 쉬운 형태의 NCS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깊게 깊게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에 틀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전공 필기 쪽은요 여러분이 뭐 아시는 대로 전공을 하시면 공부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깊이 알면 깊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NCS는 여러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어떤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 깊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론이 없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지문과 어떤 뭐 표와 어떤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에게 판단하는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갑자기 여기를 막 공부를 막 철저히 해서 깊이 들어갔다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존재하냐면요. 그러면 빨리 푸는 것만 존재하는 겁니다. 빨리 풀면서 내가 맞췄다? 그게 여러분 최고인 거예요. NCS는 여러분 시간 압박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요. 보통에 여러분 한 50문제가 원래 NCS가 나오면 한 60분을 주거든요. 근데 허그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50문항에 거의 한 60분 정도를 주는데 그럼 한 문제당 거의 1분 꼴이에요. 한 문제당 1분 꼴인데 여러분 딱 시험장 가서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100인데 체크하고 막 풀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한 50분, 한 45분, 50분, 55분 그쯤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능력이 원래 100이었어도 쫙 줄어들어서요. 한 2, 30에서 여러분 시험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 압박이 그만큼 셉니다. 아, 내가 1분당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50분이 지난 현재 내가 몇 번을 풀고 있나 봤더니 한 35번쯤 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15문제 남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별별별 고민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아예 발휘를 못해버리면서 뒤에 15문제를 그냥 휙 날려버리는 막 그런 케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네.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딱 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전략 없이 그냥 아 공부만 하면 되지 하고 그냥 공부만 대충 해서 NCS에서 어느 정도 감을 익혔어 라고 생각하고 딱 시험장에 갑니다. 시험장 가서 내가 월대 푸는 대로 푸는데 하나라도 딱 막혀버리는 그 순간 그걸 붙잡고 있고 혹은 그거 넘기느라고 막 마음에 초조해져서 막 아무튼 별별별 생각이 다 겹치면서 내 능력을 다 발휘를 못하면서 결국은 내가 못 풀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되는 대부분의 여러분 이 케이스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전략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되고요. 어떤 전략이냐면 시간 내에 이건 나는 다 풀어야 돼. 시간 내에 이걸 다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거는 버려야 돼. 어떤 거는 취해야 돼. 이런 걸 여러분 계속 뭐랄까요? 취하고 버리고 하는 그 과정을 계속 연습하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 됐을 때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시간을 총 뭐랄까요? 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나의 능력이 100이었으면 끝에 시험까지 거의 100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전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제 말에 공감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쯤 되면 정말 내 마음이 벌렁벌렁 콩닥콩닥 한다는 그 느낌이요. 경험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시간을 딱 잘 재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시간 내에 내가 다 못 풀면 떨어져 이런 강박감을 갖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약간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 잡아야 돼요. 그거 계속 잔소리 아마 엄청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접 전형이 있네요.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합격에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일단 여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네, 꽤 좋은 어찌 보면 공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네, 지원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지원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튀려면 굉장한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무 무전략으로 덤비면 그냥 네, 합격은 없어요.
뭐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서 뭐 합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보통, 네, 보통이라고 여러분이 막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어떤 머리 진을 갖고 있는 저희들 그 개념으로서 보면요. 연습하고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과 무전략은 여러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볼까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조직의 대인관계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굉장히 쉬운 내용일 수 있어요. 매너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국제 예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개념이 나올 수 있고, 굉장히 쉽습니다. 조직의 능력도 여러분 어느 정도 약간 외워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조직의 쪽은요. 약간 외워야 되는 게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다 그냥 있는 표 정도만 보면 대략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아주 별로 어렵지 않은 영역 두 개고요. 제일 어려운 영역 여러분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해결 능력이 나온다 그러면 NCS가 여러분 총 10개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문제 해결이 나온다 그러면 모든 영역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거대한 지문이 하나 나오고 이럴 때 어떻게 할래요?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런 요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걸 문제 해결이라고 봤어요. 의사소통 능력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로 봐버린 거고요. 이만한 표가 나오고 거기서 이거 어떻게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이 잠깐 들어왔지만 해결,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판단하에 예를 들어 문제 해결로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술인데 왜 문제 해결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참 그냥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얘는 딱 얘만 나옵니다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네. 수리 능력 여러분 알다시피 뭐 수학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조금 나오죠. 네. 굉장히 조금 나오기 때문에, 네, 적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불안함과 여기에 좀 부담을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겠죠. 그죠? NCS에서 여러분 가장, 어찌 보면 가장 많은 문제를 차지하는 게 원래 수리 쪽이거든요. 근데 수리 쪽이 가장 적어요. 그 소리는 뭘까요, 여러분? 네, 수리에 약하신 분들은 요 시험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죠. 네. 수리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렵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조금씩만 팁을 좀 발견하려고 노력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뒤설명 드리겠지만요. 어떤 팁이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이것만 보면 풀립니다. 이 문제는 이것만 보면 풀립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쪽집게정이 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 문제를 다 이해하고 문제를 다 판단하고 다 공부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처음 딱 보는데 그게 딱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희들이 이제 말하는 오 이건 요거 하나만 보면 되죠 라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잘난 척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요 녀석만 보면 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것만 신경 써주면 될 겁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시험장 가서 보는데 그것만 보일 리가 없고요. 그게 눈에 탁 들어올 리도 잘 없고요. 연습해보신 분들은 들어와요. 하지만 연습을 안 해본 사람들은 들어올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여러분 연습을 뭐랄까요?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암만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내가 접근을 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접근해야 될 거 아니야. 정석풀이로. 그런 태세 전환도 여러분 굉장히 빨라야 되고요. 하다가 보여요? 그럼 곧바로 그걸 쓰려고 하고요. 막 아무튼 여러분 굉장히 많은 태세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리는 여러분 한 번에 딱 풀겠다 그런 거를 버리시는 게 맞아요. 실전에서는 여러분 그런 게 거의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갖고 있는 독해력과 뭐 워낙 민첩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글 읽고 해석하세요. 이 정도니까요. 어렵지 않게는 풀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1분 넘지 않는 겁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여러분 1분 넘기가 굉장히 쉬워요. 지문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문을 안 읽고 어떻게 맞출 수 없을까? 그런 걸 계속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상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이 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 문제 그냥 깡으로 흔히 말하는 깡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하나의 표현을 말씀드릴 건데 어떤 풀이가 굉장히 또 많이 나오냐면요. 뉘앙스 해석이라는 말이 나와요. 뉘앙스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답은 모르겠어요. 이 문제. 정확하게 뭔가 딱딱딱 깔끔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얘가 답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찍기 전에 하고 있는 그 행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 계속 내용이 쌓이고 쌓이고 답안지에 대한 이해가 쌓이고 쌓이면요. 문제를 봤을 때 얘는 정확하게 100% 깔끔하게 해결은 안 되지만 분명히 답안지에서도 이걸 트집 잡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제가 그냥 흔히 말하면 명명해놓는데
네, 뉘앙스 해석이라고 했어요. 뉘앙스로 여러분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푼 사람일수록 여러분 이게 정답률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이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모든 NCS 시험에서 한 10% 정도는 거의 뉘앙스 해석이라고 하시면, 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 해석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 가운데, 뭐, 설명하는 가운데 계속 등장할 테니까요. 이 사람이 말한 게 이거구나. 이 사람이 말한 게 이런 거구나. 나 이거 잘하는데? 그럼 굉장히 잘하는, 좋은 거고요. 나 이거 약한데? 그럼 여러분 계속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시간입니다. 60분에 40문항이 주어졌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제 벌써 판단이 서야 돼요. 40문항을 풀겠다. 그러면 중간에 여러분 보세요. 60분이고 40문항이 있다. 그럼 1번부터 40번까지 푸는데 여기까지 다 푸는데 55분을 소비하면 될까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스타일은 절대 안 돼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4번, 11번, 뭐 16번, 22번 이거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넘기는 거예요. 안 푸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어우 이거는 진짜 못 풀겠다. 시간 1분? 우리가 여러분 보면 1분 30초잖아요. 한 문제당. 계산은 산술적으로 하면 1분은 충분히 넘어가겠다.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우 안 풀어. 이렇게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중간에 한 6, 7개쯤은 생기게끔 하고 나서 여기까지 왔을 때가 대략 한 40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들로만 내가 다 푸는 거예요. 1분이 넘어갈 것 같은 것들은 안 푸는 거예요. 알겠나요? 해서 40분까지 여러분 여기 오고요. 중간에 비어있는 게 10개가 될 수도 있고 15개가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최소한으로 만든 상태에서 아직 20분이 남아 있으면요. 여러분 개 중에 여러분이 풀 만한 것들을 더 풀 수 있겠죠? 그죠? 요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1번부터 40번까지 풀 때요. 이쯤에서 한 55분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 35번이나 30번 이쯤 돼서 한 40분 이렇게 남아 있을 텐데, 40분 됐을 텐데, 여기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 풀어요. 100인 능력을, 그 평정심을 갖고 못 푼다는 소리예요. 마인드 컨트롤이 엄청나게 잘하는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도 그 커다란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연습할 때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이쯤 됐을 때 나의 조마조마한 그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해본 결과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내 마인드 컨트롤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 20분은 남았네. 아, 근데 다 보긴 다 봤다. 그 느낌이 날 때 여러분 최고 좋아요. 여기까지 봤는데 아, 그래도 아직 20분 남았네. 중간에 몇 문제는 비어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끝까지 내가 다 봤다. 뭐랄까요? 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문제는 내가 다 봤다. 그 마음이 생길 때 나의 이렇게 능력이 100에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쯤 됐을 때 여러분은 초조해져요. 초조해져요. 어떻게 빨리빨리 풀어야 되나? 빨리빨리 풀어야 되나? 이렇게 될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싶은데요, 여러분. 아무튼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빨리 풀고 나서 중간에 몇 문제 비워놓고 내가 20분 동안에 나머지를 열심히 나머지 나의 100인 능력으로 풀어보겠다. 분명히 개 중에 찍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영 안 될 때는 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영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예 문제를 읽어봤는데 이해조차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버려요. 마지막에 어차피 쿡쿡 찍어주시면 돼요. 거기서 맞으면 여러분 그냥 흔히 말하는 이게 되는 거고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나머지 20분 동안 나의 100의 에너지를 갖고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몇 개도 더 선방해주고 막아주고 마지막에 이제 오답감점 없음을 이용해서 찍으면 되니까 잘 찍어주시면 또 거기서 한 2개 맞는다면 여러분 괜찮은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보통 여러분 50문항에서요. 50문항의 60분짜리 시험이 거의 일반적인 NCS 시험인데요. 얘는 다르죠, 여러분. 40문항의 60분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한 문제당 거의 2점씩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문제당 2점씩일 때 보통 평균적으로 여러분 뭐 다르긴 하지만요. 다른 NCS 시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84점 정도가 거의 컷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조금 인기 있는 그 뭐 실 뭐랄까 이렇게 뭐랄까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력은 아니고 경험, 실습 능력. 약간 이런 다른 특별한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전공에 따른 뭐 예를 들어서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이런 거요. 네. 아유,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거 말고 네, 사무 개념으로 보자면 대개 84점 컷이 거의 기본적이거든요. 84, 86 막 그 정도에서 컷이 이제 딱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는 소리 여러분 7개는 틀려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8개는 틀려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7, 8개는 틀려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풀었을 때 내가 푼 문제들은 다 맞는다고 가정을 하고 중간에 내가 10개를 비워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3, 4개만 더 맞추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마인드가 생길 때 여러분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알겠나요? 대신에 푼 거는 정확히 맞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맞아야 되고요. 실제로. 그걸 노린 다음에 여유 있는 시간에서 내가 안 푼 거를 조금 시간 오래 걸린 것들 그때 풀어야겠다. 이런 전략이 여러분 최고입니다. 계속 설명드릴 거고 계속 아마 여러분 잔소리 드릴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기출 예상 문제 분석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이건 여러분 기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네,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기출 문제가 이렇게 등장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소통용 문제 여러분 8문제 등장했고요. 어떤 게 등장했나 한번 쓱 보세요. 바람직한 의사소통, 의사소통 유형, 매우 쉬운 내용들이고 매우 쉬운 단문들입니다. 고로 여러분 NCS는 여기서 굉장히 어렵진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NCS는 여러분 한 총 3회독 정도만 돌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3번 돌리면 돼요. 알겠나요? 네. 계속 또 잔소리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나왔네요. 네. 단문, 중문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한 문항짜리도 있고, 네. 전부 다 한 문항짜리네요. 그래서 어떤 것이 등장하는지, 브레인스토밍이 뭔지, 조건에 따른 어찌 보면 내 추론 문제고, 트리지의 세 가지 분류 원칙이 나오고, 논리적 오류의 종류고, 뭐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헐, 나 이런 거 모르는데요? 트리지의 세 가지 모르는데요? 몰라도 되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워서 푸는 문제에다 NCS랑 안 어울려요. 이걸 외워야 풀 수 있다? NCS랑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뭐랄까요, 그 IQ 테스트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조금, 네, IQ 테스트보다는 조금 더, 약간 쫀쫀한 거? 그 정도의 느낌. IQ 테스트는 약간, 오, 대범한 게 막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도형이 이렇게 바뀌고 막 그런 거 나올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쫀쫀한 느낌? 약간, 예, 약간 쪼잔한데? 이런 느낌이요. 그런 느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공부를 막 깊이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빨리 풀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스킬을 여러분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빠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를 거고 이 문제는 이런 게 더 푸는 게 빠를 겁니다. 라고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거고 그걸 여러분이 파악하셔서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말했던 걸 계속 답습하고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게 여러분한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과감하게 그냥 버리면 되고 맞으면 여러분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저와 같이 하는 게 여러분 조금 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많이 공부해놨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을 게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찌 보면 제 지식을 가져가면서 단시간에 여러분이 뭐랄까요? 그냥 쑥 뺏어 먹는 거죠. 어찌 보면요. 저는 그러려고 있는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몇 년 공부한 사람인 저랑 여러분의 생각과 잘 짬뽕이라고 표현이 맞나요? 네. 이렇게만 잘 섞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어찌 보면, 네, 과정이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네. 뭐, 조직의 능력, 존재의 능력, 뭐, 또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나오고요. 수화시 나왔던 걸 보면, 어휴, 뭐,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만한 내용이긴 한데요. 참고하시고, 네. 그 다음에 조직의 능력과 마지막에 수리 능력 쪽으로 나왔죠. 단순 계산, 수출이 뭐, 이렇게 등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뒤쪽 가보면 또 문제 해결, 대인관계 능력, 조직의 능력 나오고요. 여기 대충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것들은 정말 안 나오는구나. 외워야 돼서 만약에 푸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NCS는 저희 그냥 흔히 말하는 저희 말 가운데서요. 아유, 급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급이 떨어져요. 외워야지 풀 수 있는 것들은. 그렇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외우지 않았던 사람은 틀려라? 그럼 이거 뭐 암기 시험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급 떨어지는 문제들은 점점 지양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작년 상반기랑 작년 하반기만 봐도 문제가 조금 더 깔끔해지고 조금 더 외우지 않고 풀 수 있게끔 나올 겁니다.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나온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어떤 문제가 나왔나 한번 볼까요? 다음은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 분야의 경상수지에 관한 자료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일단 표 하나 나오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정보를 얻고 이제 여기서 내려가는 거긴 한데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잘못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정보를 얻으려고 이 표를 파악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표를 봐봐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정보 네 어떤 정보 1과 2와 3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이 표를 보고 이렇군 음수군 여긴 1이군 여긴 양수야 라고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만의 정보를 3개를 얻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기를 볼 때요. 그 정보 1, 2, 3으로 나온 것만 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문제 가운데 얘는 보기 정보 4, 정보 5, 정보 6, 정보 7, 정보 8이 필요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한 정보 1, 2, 3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쓸모죠, 무쓸모.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러분 정보를 먼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NCS 여러분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안 봐야 돼요. 알겠나요? 표는 어차피 내용 보면서 올라오면서 이해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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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겁니다. 그걸 지금 먼저 하고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나요? 예전 수능하고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수능 시험도 여러분 비슷하지만 지금 이 시험은 여러분 더 심해져요. 시간 대비 시간 싸움이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첨예하기 때문에요. 시간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쓸데없는 정보를 얻는데 힘을 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보기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또 중간에 설명 드릴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요. 무조건 1번부터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만든 사람은 또 1번부터 안 낼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역으로 이용해버리면 여러분이 땡기는 것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땡기는 게 어떤 게 땡기냐면요.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들이 답이 많이 나왔는데 항상 이런 것들이 답에 많이 사용됐었는데 이런 게 틀려야 답안지에서 쓸 말이 있었을 텐데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문제 만든 사람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너가 만들어 봐야 그렇게 만들었겠지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뭐랄까요? 감과 전략과 뭐 약간 깜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나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런가 봐 그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너가 왜 나왔을까? 너가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까? 거기까지 가주시면 여러분 제일 좋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고 노력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와라. 문제 너는 나와라. 나는 그냥 풀어줄게. 그런 마인드 여러분 안 돼요. 네. 얘가 왜 나왔지? 나를 왜 괴롭히려고 나왔지? 적절한 걸 고르래네? 옳은 거 고르래네? 그것도 여러분 재밌는 게 1번이 옳잖아요. 만약에. 그럼 옳은 거 고르세요 하면 항상 그래요. 2번, 3번, 4번, 5번 보고 싶어요. 막 이거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번 아니네. 아니었어. 3번 아니네. 4번 아니었어. 아, 5번 아니었어. 역시 결국 1번이 맞구나 하고 체크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1번이 답이면.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이 시간에 얘를 한 번 더 보고 나를 믿고 내가 알고 있는 한 이건 무조건 사실이야. 모든 문장 토시토시 하나에 틀린 말이 없어. 라고 생각이 그 되는 순간 두 번 보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것들을 아끼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이렇게 가지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올 거예요. 나는 맞은 것 같아. 그죠? 마음의 평안은 왔지만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시간 싸움이라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나요? 여기에 딱 걸려들면 안 됩니다. 이 굉장히 뭐랄까 여러분에게 거미줄처럼 딱 잡고 있는 거죠.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느낌에서. 근데 이건 연습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잔인해지면 잔인해질수록 가능한 내용이니까요. 문제를 버린다, 취한다 해석을 계속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저희는 고정관념에 빠진 것처럼 또 1번부터 풀 겁니다. 2011년 이전까지는 소프트웨어 구매 등으로 해외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 그랬거든요. 자, 2011년 이전까지예요. 그럼 2011년 이전이라는 소리는 2011년을 포함한다라는 표현이고요. 포함하고 그 전까지는 소프트웨어 구매 등으로 해외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 그랬는데 여기 봤더니 이게 경상수지래요. 수출에서 수입 뺀 거잖아요. 수출에서 수입 뺀 게 음수였다. 그러면 많이 수입했다는 소리니까 아 해외에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 여기는 맞는 문장인데요. 앞에 문장이 맞나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구매 등으로예요. 만약에 소프트웨어 구매로라고 나왔으면 여러분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냥 소프트웨어만 나왔어요. 틀렸어요. 어떻게 알아요? 소프트웨어를 사서 돈을 썼는지 하드웨어를 사서 돈을 썼는지 뭐 로열티만 줘서도 돈을 썼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소프트웨어 구매 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썼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지를 준 거죠, 면장에서. 그럼 여지를 줬습니다. 등으로 해외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 맞는 말이고요. 제시된 10년간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 분야는 매년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 그랬는데요. 제시된 10년 동안이에요.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 요런 라인이니까 요 라인에서 매년 수출이 수입보다 많습니까? 했는데 여긴 여러분 수입이 더 많은 해고요. 여긴 수출이 더 많은 해죠. 그 매년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 했으니까 이거는 매년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가 되겠네요. 2012년 이후에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보급이 주원인이다. 여러분 여기서 모바일 게임으로 우리나라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되겠죠. 하지만 여기 이 자료에서 그걸 확실할 수 있나요?
확신할 수 없는 자료를 확신처럼 나타냈죠. 이건 반드시 모바일 게임으로만 이렇게 됐어 라고 말을 해버렸잖아요. 모르죠, 여러분. 컴퓨터 게임, 뭐 온라인 게임으로도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였고, 그죠? 아니면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니까 뭐 다른 걸로도 통신으로도 돈을 벌 수 있었던 거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얘로만 한정을 됐기 때문에 얘는 알 길이 없잖아요 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답안지에서도 분명히 이런 거는 이 정보만을 갖고는 이거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맞아, 이건 이걸 갖고는 알 수는 없는데 제거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문장 봤을 때 등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쫀쫀한 거 갖고 아유 요 토시 하나 때문에 여지를 줬구나, 굉장히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넓은 마음으로 보게 되고 여기는 요만한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요만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꼭 너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 않니?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보기 3번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3번이 아닌 겁니다.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입이 이뤄진 해는 2009년도에 달했거든요. 2009년도에 음수가 가장 컸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이뤄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건 여러분 경상수지예요. 예를 들어서 2008년에요, 여러분. 2008년하고 2009년을 우리가 예상을 하자면 수출하고 수입이 있는데요. 네, 제가 대충 찍어볼게요. 수입이 마이너스 1,440이었고 여긴 수출이 1,000이었어요. 그래주면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440으로 나오겠죠. 그럼 2009년도는요. 예를 들어서 수출이 800이고요. 여기가 1,244예요. 수입이. 음수가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444가 또 나올 거고요. 맞나요? 이렇게 따졌다면 얘가 수입이 가장 많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2009년이 가장 수입이 많았다? 모르는 거죠. 그때 따른 수출량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량이 여기를 확 늘려버리고 여기를 확 줄어버린다 그러면 그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례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발례가 보이는 것도 날리면 되겠죠. 아닌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IT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모르는 거죠. 이때 발전해서 막 발전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빚졌던 것들 막 갚아내고 있고 막 기술 아무튼 쫓아가고 또 로열티 내고 있던 거를 점점 안 내고 안 내면서 이제 점점 수출이 늘어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져 놓은 것들이 여러분 여기선 다 틀리게 나오는 거고 1번 같은 여지가 있는 문장들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뉘앙스 해석이에요. 아, 글 가운데 그래도 이런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너가 답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뉘앙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문제에 어찌 보면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고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생각할 때 답을 고를 때 그래도 너보단 너가 더 답인 것 같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할 겁니다. 아주 간략한 예를 들어버리자면요. 여러분 그 수능 볼 때요. 수능에서 이제 외국어 영역을 봤을 때 외국어 영역 그러면 요만한 지문 나오잖아요. 그 지문을 여러분 다 읽고 해석을 하는데 읽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나요? 안 들어와 있지만 대충 어떤 뜻인지는 알죠. 그래서 답을 대충 어떤 걸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느낌하고 비슷해요. 이제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감으로 푼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얘도 여러분 거의 그거랑 상통합니다. 그 상통해요, 여러분.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거는 너가 그래도 답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 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 하나만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 2, 3, 4, 5번이 있을 때요. 보통 이걸 정석적으로 풀면 한 20초씩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이것도 뒤에 설명 드릴 거예요. 20초씩 만약에 걸린다 그랬으면 한 문제 푸는데 여러분 1분 40초가 걸리거든요. 근데 요 녀석의 팁을 알아요. 10초 걸렸어요. 요 녀석의 팁을 알아요. 10초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20초를 땡긴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만한 팁들이 모이면 이 보기 5개에 전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걔네들은 여러분 50초 내에 풀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팁들, 소소한 많은 팁들을 알고 있고 그것들을 조합하고 섞고 막 해서 내가 이 문제를 딱 배열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었을 때 이 문제가 1분 내에 풀리면서 옳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것들이 여러분 안 모여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한 문제가 1분 몇 초 막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팁들을 계속 저장시켜 놓고 쓸 수 있게끔 낼 수 있게끔 요 정도의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저는 실전 문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